중, 고, 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15학년도 SFC 제1학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여부위원장 정유빈 운동원 나와서 SFC 강령 인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선창하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율이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안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모두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등 2부 SFC 위원장 박현준 운동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 경안과 함께 하시고 SFC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택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와 한없이 바라시는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일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지난 23일과 24일에 대학부 SFC와 청년회가 각각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사할린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두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각의 선교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모든 팀원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 영유치부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유초등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경향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제24회 경향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회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많은 운동원들이 참석함으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세우신 주강사 전영대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어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참여한 모든 경향의 중고등부 운동원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학위수양회를 통해 운동원들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주님의 새 일을 목도하고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들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각자의 학교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냄으로써 진정한 SFC 운동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SFC 운동원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암흑같은 세상 속의 빛으로서 1학기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SFC 제1학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중고대 SFC 찬양대의 찬양과 샬롬 중창단과 경향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의 부차장단의 특송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SFC 운동원들이 방학기간과 새로 시작될 2학기에도 학업 충실, 교회 봉사, 친구 전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정현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학부 샬롬 중창단 나와서 특송한 후에 지난 1학기에 SFC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시고 중, 고등부 SFC 학위소양의 부차장단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walking with God. 발자취를 바랄겠네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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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God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with God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신앙은 이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 신사랑 주의 살림 주 함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중, 고, 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고려신학교 교수이시고 소명교회 담임하시는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SFC 운동원들 1학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도 물론이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안고 또 뒤로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아주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아마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의 학업이 또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럴 수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또한 가정과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마 씨름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인 나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정말 나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보장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저것 봉사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돈을 벌려고 꽤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영혼은 시든 가운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황폐된 심령을 가지고 혹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육신에 관한 그런 일들만으로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여가도 없이 우리 인생은 탕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 기적을 행하는 일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안식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또 어느 시간에 가르치셨는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15절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를 읽을 줄 아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또 랍비 문화 밖에 있는 랍비 학교의 전통 출신이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 글을 안다 이 말은 자기들처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랍비 문화에 벗어나 있는 갈릴리에서 온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처럼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무슨 전통성이 있느냐, 무슨 근거로 가르치고 너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6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랍비들을 향해서 교훈에 젖어 있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 학교 출신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의 교훈은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교훈이다.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운을 두지 아니하는 교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교훈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아니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요 실제로 행해 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듣는 것만으로 이것이 정말 진리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랍비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교훈은 행할 마음이 없는 교훈이요 행할 필요가 없는 교훈이다. 말씀 그 자체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학술적인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치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풋노트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행할 마음이 없는, 행함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교훈을 너희들은 즐기면서 어느 랍비 학교 출신인가를 따지고 행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그런 교훈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런 뜻으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18절을 보면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훈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훈이었고 랍비들 특히 유대인들로 지칭되어 있는 그들의 교훈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한 가지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몇 가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뽑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진실로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나 자신뿐만 아니고 주위가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내 인생을 걸만한 내 인생을 정말 투자할 만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너무너무 그 말씀의 능력이 크고 놀라워서 여러분 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 무엇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또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다 성취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속 깊이의 결단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들었던 말씀들이 실제로 나의 인격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 들었던 말씀들, 그것은 바로 체험이 없는 랍비 문화의 말씀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체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체험들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들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요, 주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위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변화된 변화의 덕으로, 예? 변화의 덕을 내가 보고 나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언제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 그것으로는요 진리를 결코 아마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진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는 그러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6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랍비들은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가치 있고 인정받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이전에 있던 유명하고 인정받는 랍비들을 잘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은요, 랍비들의 문구나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판단과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전혀 인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러한 교훈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랍비의 가르침을 전혀 주님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앞선 랍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랍비의 교훈, 이것은 결국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권위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어떤 전통과 늘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의 산물이지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직이지 못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요, 사람을 끄는 데 있지 아니하고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억눌려서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뭐 이방 종교에서 말하듯이 어떤 뭐 신적인 존재 앞에서 뭐 두려워 떠는 것 그것일까요? 뭐 잘못했다간 뭐 혹시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나를 치지는 않을까? 뭐 또 주일날 빼먹고 낚시를 갔더니 뭐 보트에 구멍을 내가지고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인정하시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려면요, 몸값을 해야죠. 그 앞까지는요, 그 앞에까지는 경건한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나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받고 자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언어들로 젖어 있으면요, 정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존경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조금만 사업이 안 되고 조금만 학업이 막히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에 계속 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 혹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염려 근심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손만 쳐다보다가 얼마나 염려 근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무섭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좀 더 강해 보이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 십보라와 부아라는 산파입니다. 그 당시 바로의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거대한 왕국인 애굽의 황제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했던 이 믿음의 두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왕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마땅히 버려야 할 아이들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서로서로가 존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또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해왔을 때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진정한 도덕성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겠다, 거룩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을 삼지 마십시오.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 먼저 던지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맡겨보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동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맡겨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는 부분에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인색한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맡겨서 안 될 경우에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하고도 겸손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추측하고 개수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는, 장래는 맡겨버려야 합니다. 지금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모두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고도 겸손한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결과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해결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여러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있는 진리를 소유하고 날마다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 있게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편리하고도 부담이 없고 또 성도들도 좋아하고 목회자들도 별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여러분, 말씀만 듣고 끝내버리는 신앙입니다. 괜찮은 설교 한번 듣는 것입니다. 꽤 잘 요리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설교를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보기 좋고 참 고급스러워 보이고 말이죠. 이처럼 편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과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요, 죄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곳간에 죄를 쌓는 것이에요. 교회의 곳간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함을 통해서 실천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러한 설교 듣지 아니하였더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낫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실제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해폭이 넓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이 뒤끝이 깨끗합니다. 한잔하고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고 좋은 양서를 읽었고 또 필요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그것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에 헌신된 믿음의 발자국을 띄어놓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한 부분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아야 하겠다 하는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 말고 말이죠. 뭐 나는 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목을 내놓을 거다. 뭐 큰 거 하나 드려야지. 뭐 자잔한 거, 뭐 바닥 닦고 썰고 뭐 이런 거, 뭐 애들 가르치 이런 거 말고 큰 거 한 방 좁쌀 뭐 100번 굴리는 것보다 큰 호박 한 번 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좁쌀 굴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호박 못 굴립니다. 예? 순교하는 분들요 평소에 작은 것부터 말씀에 실천해 왔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저없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 결단한다고 마음먹는다고 그런 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생활 가운데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훈련에 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결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여러분 출발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것이 쌓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한 부분 여러분 뭘부터 시작하실랍니까? 조그마한 거 하라고 그랬는데 또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조차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설교를 못 들어서 실천을 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치도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요 하나라도 실천이 되지 않냐면요 그거 그냥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지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했다고 그럽니다. 남편들께서는 부인에게 생일날 꽃 한 송이하고 봉투를 선물 그 하루만 희생하면 364일이 편하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 했으면 내가 좀 위안이 될 텐데요. 그런데 목사님께서요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좋으라고 이렇게 실천해라 하는 이것도 여러분 안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말씀 옮긴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희생하고 365일이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주식 365배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10% 20%만 올라도 여러분 간이 뛰고 뭐 100%만 올라오면 여러분 뭐 복권 걸린 것처럼 얼마나 좋아합니까? 365배요. 하루 희생해보고 364일 편하면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해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아야지 하고 나서면은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으십니까? 근데 이제는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 작은 거 한번 실천해 보려고 여러분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야 말씀에 체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귀만 거듭나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귀만, 귀밖에 없어. 귀만 거듭나가지고, 그죠? 어떤 분은 이래더라고, 왼쪽 귀만 있고. 어쩌 분은 번갈아 들어갖고 두 개 다 할지 모르는데 귀만 둥둥 떠내는 그게 뭐 니기다 내기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모자라시는 분입니까? 영광이 부족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절대치란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절대치는요, 이렇게 절대치로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는 숫자를 더하나 빼나 그 수가 변함이 없는 것을 절대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절대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광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조금 더 많아지고, 여러분이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줄어들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 시간 어떻습니까? 왜 빨리 안 끝나나? 여러분 또 듣고 끝내시려고요? 여러분 레프 톨스토이라는 그 러시아 작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욕심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고 혹시라도 좀 잘못된 일을 저지를까 봐 그가 마음이 심란하면요, 옆에 있는 노끈과 총을 없앴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미운 놈 하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레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걷는 길 그 길을 욕하지 마십시오. 나를 욕하십시오. 진리를 욕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욕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공격하십시오. 오히려 나를 욕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보이는 모습들, 늘 보아오던 모습들,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의 끝맺음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똑같습니다. 늘 우리의 태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긋지긋하다는 실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미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GM 바운저는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는 전혀 순교자를 낳지 못합니다. 사랑과 충성의 목숨을 다하는 것은 마음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평생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참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속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사실은 하루하루가 여러분 고통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표징이 무엇인가,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1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참되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불의가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리를 체험하는 자들,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표징이 참된 것과 불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되다는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아니하고 꾸밀 필요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참되다는 헬라어 문 의미가요, 꾸밀 필요가 없는, 장식이 필요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진솔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미거나 또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판단하고 또 확신을 가졌던 것 또 흐트러버리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는요, 잘못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 큰 것보다는요, 늘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좀 어렵게 만들고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내가 큰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복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상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날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있는 감비아라는 그 지역에 참 23살 이제 군에 갓 제대하고 제대한 지 한 달 된 그 신학생이 이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거기에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문화 사업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바닷가에서 여자 아이 둘이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뛰어들어서 그 한 여학생은 구하고 이제 힘에 붙여서 다른 한 여학생과 함께 그래 물에 빠져서 익사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참 그 부친은요, 철도공사에 다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시신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아름다운 정신과 행동은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울먹였다라고 기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 같은 아이가 이제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 선교지에 가서 그런 희생을 한 것, 참 부모로서는 가슴이 메어지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값진 희생의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뭐 아가페가 어떻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제일 큰 사랑은 희생 아니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것이죠. 모르긴 해도 이 김수석이라는 이 신학생은요, 저는 뭐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처음 들은 이름입니다만은, 아마 분명히 이 신학생의 그 삶은요, 아마 하나님 말씀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갑자기 물에 빠진 애를 보고요 뛰어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많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만약에 죽으면 내 아이들은 어떡할까, 그거 생각하고, 그죠? 앞으로 뭐 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뭐 또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킨 그런 일들, 인간관계들 생각하면 그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다른 것 주저할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학기를 잘 마친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실 바에는요, 진리를 체험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우리 인생 앞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평생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의 체험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76장을 펴시고 대학부 SFC 부에게 안체운동원 나와서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SFC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한 학기를 지켜주시고 2015학년도 제1학기 감사예배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정현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번 방학 동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모든 SFC 운동원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각자의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운동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물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과 SFC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어린이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각급 주일학교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성경학교에서는 양일간 1천여 명과 새 친구 136명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 미꾸라지 잡기 등 워터 페스티벌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뮤지컬 말씀대로 행한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차량 봉사하신 성도님,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찬조해 주신 재직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2·4분기 교역활동평가회가 지난 수요일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교역활동평가회에서 각 국별보고, 각 교구와 주일학교의 교역활동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담임 목사님의 종합평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2·4분기에 허락하신 진보를 감사하였으며 3·4분기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각자의 사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학부 SFC 단기선교팀이 지난 목요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청년회 단기선교팀은 러시아 사할린으로 각각 출국하여 안전하게 도착하였으며 준비된 일정에 따라 현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역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영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경향수양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께서는 월요일 낮 12시까지 제3성전에 모이겠습니다. 경향 어린이 유년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급 주일학교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부 8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주 수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보내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2에서 64 여전도회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원희 강두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세례 입교공부,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고려신학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주교교사 교환준비회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SFC 소식입니다. 2015년 SFC 제1학기 감사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정현철 목사님과 축도해 주실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공부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6주간 진행됩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학습은 제5교육실, 세례 입교는 제6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2기 대학부 SFC 단기 선교가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령학교와 전도, 근로, 대민지원 봉사 등으로 진행되는 대학부 SFC 단기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24회 경향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전영대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경향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내일 오후 12시까지 제3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의 모든 SFC 여름 프로그램을 통하여 SFC 운동원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송영 422장을 부르신 후에 석기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15학년도 SFC 제1학기 감사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도 내가 같은 내가 이미 묻어가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도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내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내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중동 일부의 서동욱 운동원 보리또 헌금으로 좀 새롭습니다. 고양이 저금통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3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사실 바친 건데 제가 강단에 올라와 있었는데 2부 예배 때 제가 예배 시간이 조금 쫓기는 바람에 깜빡 제가 소개하는 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예배 때 다시 갖고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는 여름 휴가를 뭐 형식적으로 휴가를 지냈지만 주일 설교를 계속 하면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휴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휴가 다음 휴가는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번 수요일부터 휴가인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수요일부터 휴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도 저 수족관 때문에 아마 가끔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수요일 이후에 저를 교회에서 만나시더라도 저는 휴가 중인 사람이니까 저를 투명인간처럼 보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인사하거나 말 걸거나 하지 마십시오. 귀찮습니다. 저는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 제가 휴가 중에 생일인데 오늘 우리 여러 또 기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 경향의 성도들에게 참 과분한 이런
사랑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충성하고 분발하는 그런 또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게 기관에서 또 축하를 해주시고 반면에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와서 그 롤링페이퍼로 만든 롤링페이퍼를 앨범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앨범에 넣어서 이렇게 생일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뭐 생일 축하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저히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걸로 지금 클로즈업 됩니까? 잘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더 가까이 하셔야 보이겠어요. 예.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밑에 문구는 분명히 사랑해요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트도 있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무서운 표정 아닌가요? 그래서 또 이게 또 궁금한 건 이게 자기 얼굴을 그린 건지 아니면은 혹시 제 얼굴이라고 그린 건지 혹은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짐작을 해보는데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뭐 사랑한다는 표현이니까요. 예, 저를 아주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제가 뭐 누군지 누가 그린지 제가 묻지는 않을 테니까 이게 대학부 운동원 중에서 그린 거예요? 아니면 뭐 옆에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그린 거예요? 대학부 운동장에 그린 거예요? 예. 대학부 운동이 그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어느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생일 선물을 또 그렇게 롤링페이퍼 앨범으로 받는 것은 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또 너무 또 저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위원장하고 이렇게 대표 세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 전달해 주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그 하고 이렇게 아주 생색을 내는 그런 그런 그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부원들한테 꼭 제가 감사하게 받았다는 걸 자기들 전달하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길래 이 말은 나보고 이렇게 정말 감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뜻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제가 눈치 있게 알아채고 우리 대학 부원들한테 제가 이 시간 직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박수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양교회 중고 대학부 SFC 운동원들 하여금 지난 한 학기 동안에도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봄학기를 잘 마치고 오늘 또 감사의 예배로 드릴 모든 이 제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두 세대쯤만 해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서 그것이 한이 된 부모님들이 살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평방에 다니고 있는 이런 학창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참 힘들게 사는 그런 청소년도 적지 않이 있는데 우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은혜 베풀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좋은 기회를 선용하여서 꼭 앞으로 조국과 사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직한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린 모든 물질의 예물까지 아름답게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향의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이 운동원들이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을 드리고 또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법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는 축복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의 모든 이 한 주간의 생업에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런 그 창고를 통해서 무한히 쏟아부으시는 이런 모든 물질의 축복이 또 우리 경향이 추구하고 경향의 성도의 가슴 하나하나마다 새기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신행일체의 삶을 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전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자체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행함으로써 진리를 체험하며 사는 이 아름다운 계획주의 신앙인으로 성장이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이 우리 중고대학부의 십시운동원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